버지니아주에 있는 리치몬드라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묵고 있는 저희 이모 집인데요. 저 위쪽에다가 크리스마스 갈란드를 하나 하려고 해요. 좀 요거는 벽난로거든요. 저 얼마 전에 사온 건데 지금 여기가 반짝이 가루가 있어서 비닐을 쭉 깔고 왔냐면 이렇게 생긴 이런 부시 요거 세 개 모모 작은 데로 갔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모모야! 모모! 뒤로! 그치? 이렇게 생긴 포인세트야. 쟤는 닥스훈트인데 완전 쫓아다녀, 저를. 언제 봤다고. 그리고 작은 소품들. 이런 거. 이 정도? 이런 거. 스노우맨. 그리고 아까 그거. 두 개씩 샀어요. 사과랑 눈이랑 그리고 베이스로 쓰려고 이만해 저보다 길어요 다 안 보이네? 보이나? 160 넘는데 여기 이쪽에다가 갈란드를 놓으려고 해요. 이거 베스. 이대로 간단하게 장식해 볼게요. 먼저 포인세트아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송이가 있으니까 이거 먼저 중심으로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더 큰 아이들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작은 아이들로 마무리 하면 끝. 얘네는 조금씩 이렇게 해서 번치로 잡아가지고 그냥 할까? 아니면 얘도 붙일까? 고민인데? 지구제별로 모아야겠어. 얘는 따로 묶고 붙이고 묶고 붙이고 하는 걸로. 아니면 그냥 얘를 붙이고 붙이고 할까? 이쪽에 이렇게 붙이고. 괜찮을 것 같은데. Anyway, 아니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진짜 다 가봐야겠다. 봅시다. 감는 거 싫었는데 감아주지.
진행이 빠르지. 그리고 다시. 아, 솔잎이랑 솔방울이랑 유칼립투스 요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게 이렇게 있어야지 귀엽지. 그리고 이쪽 사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사이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면 돼. 응.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맞춰서 빠르게 진행해 봅시다. 올리브 이게 철사여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입체감 있게 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철사 조화해야 되겠죠. 대충 베이스, 이게 베이스 정도거든요. 이제 빈 곳에다가 조금 더 첨을 해주고 남은 그 빨간색과 빛이 돌았던 악세사리라고 해야 되나? 오너먼트! 빨간색 오너먼트를 좀 더 붙이면은 완성!